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섭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포도식초요관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자, 포도식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. 아주 유명한 발사믹,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식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식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. 발사믹 식초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. 그 발사믹 식초의 원료가 포도입니다. 포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. 25년 동안 뭐 숙성, 이제 그 팔라고 25년을 숙성을 시켰는지 뭐 그냥 안 팔려 가지고 25년을 놔뒀는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25년 숙성된 발사믹 식초 이래 가지고 굉장히 그 뭐 유명하죠. 엄청난 그 매상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사믹 식초를 능가하는 그런 이제 포도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발효 실험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올해 이제 드디어 멋진 식초를 만들었죠. 굉장히 잘 된 겁니다, 포도 식초가. 자, 요걸 우선 한번 조금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만 먹겠습니다. 자, 아우, 되게 식초 맛이 납니다. 자, 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좀 먹기는 좀 그래서 여기다가 딱 부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물을 조금 너무 시끄러워서 물을 조금 이렇게 부었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보죠. 아유, 그래서 좀 시끄럽네요.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포도식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드시는 거죠. 어디가 좋으냐? 그건 뭐 여러분들 드셔보면 압니다. 이제 식초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죠. 특히 이렇게 이제 천연 발효 식초, 이제 천연 발효 식초라는 거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일단 1차 발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코올, 이제 술이 되는 거죠. 술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초산 발효가 일어나 가지고 식초가 된 걸 우리는 이제 천연 발효 식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걸 이제 자연에서 이제 두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죠. 자연에서 이제 뭐 자연의 그 균들을 불러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1년, 2년, 뭐 심지어 3년, 7년, 뭐 발사믹 같은 경우에는 뭐 25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종자균, 이제 발효를 하는 종자균이죠. 바로 황세란 유인균 같은 이 균이 종자균입니다. 이 균을 인위적으로 포도에 넣어주므로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빨리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. 빨리 술이 되고 빨리 식초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, 그래도 발효할 건 다 발효합니다. 알코올도 이제 술 되고 그 다음에 초산 발효 일어나는 거, 이건 뭐 이게 이제 빨리 진행될 때 뿐이지 그 과정은 반드시 거치는 게 그게 천연 발효 식초죠. 자, 이 발효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식초를 사람이 먹게 되면 뭐 식초는 천년 동안 뭐 그에 대한 재료는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거고, 그리고 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자연 발효 식초나 천연 발효 식초는 가격이 비쌉니다. 왜 그 발효 과정이 너무 이렇게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람 손도 많이 가고 공간도 필요하고 뭐 자금도 들어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되게 비싼데, 이걸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들이 비싸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. 그리고 뭐 이따만한 거로 해가지고 포도 식초 몇 개, 뭐 무슨 식초 몇 개, 몇 개, 몇 개 해가지고 막 집에다가 한 그릇 만들어 놓으면 온 가족들이 1년 내내 먹고도 뭐 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들은 이걸 뭐 식초를 제가 뭐 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카메라 앞에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드시는 걸 저희들은 권유합니다.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뭐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어렵죠. 그래서 저희들 그 황세란 유인균 샵에 오면 유인균 발효 명량샘들이 계십니다.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그분들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황세란 유인균도 구입을 하고
그리고 아이고 내가 뭐 만드는 게 좀 번거롭다 그럼 사 먹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뭐 나 이것도 먹고 싶어 저것도 그럼 요것도 사고 또 다른 것도 내가 먹고 싶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먹으면 되죠. 근데 이제 사가지고 먹다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럼 만들어가 먹으면 됩니다. 만들다 보면 어떨 때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죠. 그러면 사 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뭐 사 먹든 아니면 만들어 먹든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힘껏 옆에서 도와드리겠다 하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약속드립니다. 자, 어떤 분들이 이제 내가 만드는 식초가 이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막 식초를 한그득하고 와가지고 뭐 맛봐달라 그 무공을 왜 들고 옵니까? 저희들은 요만한 거 요런 걸 이제 드립니다. 요걸 딱 드리면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보내주면 됩니다. 요 딱 넣고 그것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. 여기에 반만 딱 넣고 뚜껑 딱 닫아버리면 되죠. 그래 보내주면 요걸 이제 이 식초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?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. 그러면 미생물들이 유인균 중에서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현미경으로 보고 미생물들이 활성화 잘 돼 있으면 그건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제 잘 좀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균들이 많으면 그거는 뭐 이제 잘 안 된 거죠. 그래서 이 식초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뭐 2차적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산도 뭐 당도 뭐 알코올 도수 뭐 이런 것도 재는데 특히 알코올 도수 같은 경우는 잘 맞지도 않습니다. 이제 잘 맞는 거는 이제 좀 되게 비싸죠. 여러분들이 이제 정유주 같은 거 있죠. 뭐 소주나 양주 이런 거는 이제 실제 그 도수계를 재면 잘 맞는데 이거는 이제 혼합주거든요. 과일주입니다. 혼합주 같은 경우 잘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여러분들이 굳이 제 걸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당도를 재는 게 더 낫죠. 제대로 된 식초는 당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거는 저희들 황산한 유인균 샵에 있는 유인균 발효 명장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만 가르쳐줘 안 가르칩니다. 저희들 그 정도까지 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됐습니다. 어떻게 빵을 먹는데 앙꼬만 빼먹습니까? 제 휴대폰에 보면 막 완전히 그냥 정말로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뭐 보내라, 뭐 레시피 보내라. 레시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는 실험을 합니다. 그 만들어진 그 레시피들을 온 천지로 이제 퍼가지고 마치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글자만 살짝 바꾸고 그래도 지문이 있습니다. 글을 쓴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을 압니다.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저작권이나 이런 데 저축되지 않게 살짝 글 몇 자 바꿨다고 그게 표가 안 나는 거 아닙니다. 뭐 글을 안 써봤으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뭐 글 쓰는 걸로 시작해서 글 쓰는 걸로 끝나는 일을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글의 지문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딱 읽으면 그냥 이렇게 찾아냅니다. 그런 저는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. 그 하나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 도덕질입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걸 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보내라 그러는 거고 뭐 우리가 한 거 만들어진 걸 보내는 거는 모르는데 이제 뭐 생존 해보지도 않은 거 이 세상에 식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해보지도 않은 걸 뭐 보내라 어쩌라 이러면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도 많죠. 이제 그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어차피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십시오. 아주 막 그 말만 보면 그냥 화가 납니다. 예, 그래서 좀 이쁘게 하면 좀 뭐 안 좋을 것도 하나 더 저희들이 챙겨 드릴 수도 있죠.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보고 싶으면 뭐 한글덩어리 가오지 말고 조그만한 걸로 해가지고 시료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봐드리겠습니다. 뭐 이 현미경 가지고 한 번 더 본다 해가지고 뭐 현미경이 달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포도식초 제가 소개 드렸는데 여름 되면 포도 엄청 많이 나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이 뽀송뽀송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드시면 돼요. 냉장고 넣고 드시면 되고 이제 알이 좀 응성한 건 되게 가격도 쌉니다. 그런 게 더 답니다. 예, 그래 그런 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포도식초를 이따만한 걸로 해가지고 담아놓으면 1년 내내 가족들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. 그리고 담을 때 꼭 황세란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왜 이걸 사용해야지
여러 가지 AS를 받을 수가 있죠. 그 AS라는 거는 이제 뭐 발효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저희들 그 이렇게 명장샘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. 자, 오늘 그 포도식초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